빨리 가봐요, 1위로. 그래, 그래, 1위 한번 갑시다. 갑시다. 1위 갑시다, 예. 근데 이 여기는 상암동에서 그래도 가장 큰 맛집 골목 아니에요? 먹자골목이죠, 여기가. 먹자골목. 여기가 제가 이쪽에 이제 그 이수근 그 형이 하는 닭갈비집도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상암동 이제 주택가. 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남아있는 데죠. 근데 네. 동현이가 이 근처에 산다. 동현이가 지금 여기 있고, 아마 자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뭐 독립한 곳이 이제 여기고. 아니, 여기 굉장히 오래된 맛집들인데, 여기가 사실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거주보다. 멈추셨어요. 이런가요? 아, 여기. 그, 아, 맞네. 아까 얘기했던 거. 이 집이 그럼 1위라고. 네. 상암동 빅데이터 맛집 베스트 1위는 K초밥. 맛 95, 분위기 67.8, 청결 92.7, 가격 95, 친절 88.4, 평균 87.78점을 기록한 K초밥. 상암동의 수많은 맛집들을 제치고 빅데이터 맛집 1위를 차지. 매일 점심시간마다 상암동 직장인들을 줄 세우는 이곳. 우와, 바쁘다 바빠. 진짜 바쁘네. 쉴 새 없이 분주한 손놀림으로 척척척척 만들어내는 이 집의 대표 메뉴는 바로 12가지 종류의 신선한 초밥을 일렬 종대로 세운 가성비 만점의 달인 초밥 세트. SNS를 가득 채운 맛 인증샷.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집. 아니 대체 비결이 뭐예요? 어? 첫 번째 인기 비결은 두툼한 숙성회. 매일 아침 당일 판매할 횟감을 공수. 아유 그놈 참 기운 좋네 그냥. 어? 요 살아있는 광어를 영업 준비 4시간 전 손질한 다음 자, 찬 얼음물에 담가서 헹궈주고 생연어도 깔끔하게 포를 싹 떠서 얼음물에 헹군 후 다시마를 덮어 감칠맛을 입혀준다. 물기를 착 제거한 생선에는 4시간의 숙성 과정을 거쳐 쫀쫀한 식감이 완성된다는데 어휴, 탄력 봐라요. 탄력 한번 끝내주네 그냥. 응? 이 회를 한국인이 좋아하는 두툼한 크기로 썰어주면 일단 회 준비 완료! 두 번째 비결은 밥! 영업 15분 전 초밥을 위한 밥을 짓기 시작! 자박자박하게 밥물이 잦아들면 감칠맛을 더할 다시마를 넣은 후 약불에 뜸을 들이는데 아, 이 밥 뜸 드는 냄새 진짜 고소하다. 윤기가 차르르르 흐르는 요 밥에 한 가지 맛을 더한다. 바로 단촌물. 사과와 레몬, 식초로 맛을 낸 이것이 바로 초밥 맛을 결정짓는 비법. 요 단촌물을 고슬고슬한 밥 위에 뿌려주고 뭉치지 않게 살살살살살 섞어주면 밥알 한 톨 한 톨 단촌물에 코팅된 듯 보이는 고슬고슬한 이 윤기. 이제 준비는 끝났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은 바로 손맛. 19년 경력에 숙련된 손기술로 최상의 초밥을 만들어낼 차례. 아, 봐도 봐도 신기하단 말이야. 이것이 생선 초밥의 신선함을 지키고 알알이 살아있는 초밥의 식감을 지켜내는 초밥 고수의 클래스. 순식간에 달인 초밥 세트 완성! 먼저 전복죽으로 부드럽게 입맛을 돋우고 계절 면으로 시원하게 호로록! 여기에 바삭바삭한 새우 튀김으로 입가심! 근데 이 다양한 초밥 이거 어디서부터 먹을지 고민되네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드시면 됩니다. 다들 요건 몰랐죠. 고추냉이가 놓여있는 쪽부터 먹는 것이 초밥 세트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자, 두툼하게 썰어낸 참치 초밥으로 입안에 풍미를 올리고 담백한 광어회가 주는 요 쫄깃쫄깃한 감칠맛. 다음은 기름진 연어 초밥을 양파하고 함께 상큼하게 한 입. 쫄깃한 부드러운 식감과 아삭한 식감이 어우러진 백김치 광어 지느러미 초밥으로 입맛을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부드럽고 촉촉하고 푹한 달걀 초밥, 여기에 훈제 연어 초밥, 강력한 불맛으로 입안에 감칠맛이 그냥 폭발, 살짝 데친 새우 초밥으로 또 한 번 싹 정리. 고소한 생새우 초밥으로 생생한 회의 맛을 다시 한번 느껴본다. 특선은 타코와사비 초밥으로 마지막 한 입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자, 지금 그 감동의 맛 미식클럽이 확인하러 갑니다. 생각보다 공간이 이렇게 네. 크지는 않네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 뭐 테이크아웃도 많고 요 지하에 또 있어요. 지하에 또 공간이. 있어요. 네. 아, 지하에도 이만한 곳이. 근데 여기서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 여기서 장사하신 4년 됐습니다. 그죠? 아, 예. 네. 언제 오신 거예요, 그럼? 저 분당에서 왔습니다. 아, 분당에서. 아. 분당에 아무래도 좀 임대료도 좀 비싸고 그러니까. 예. 사장님이 되게 기분 좋은 네, 엄청 막 인상이세요. 밝은 에너지가 막. 그냥 사장님 보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자체가 에너지가 넘치시고 네. 사장님의 에너지가 넘치면 기본적으로 직원들은 또 에너지가 올라가요. 분위기가. 아니 저희가 지금 매니지먼트만 얘기했지만 이게 저기 그 구성이 굉장히 많네요. 다양해요. 네. 뭐 어떻게 시킬까요 오늘? 태우 씨는 달인 세트를 혼자 먹겠답니다. 아, 이 2인분인데. 우리가 한 22개를 혼자 먹겠다는 거 아니야? 제가 사실은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일본에 호영이 형이랑 처음으로 여행을 간 거예요. 옛날에. 근데 호영이 형이 저만큼 먹거든요. 진짜 많이 먹어요. 아, 많이 먹어. 네, 근데 회전초밥집이었는데 그게 백엔집이었어요. 아, 네, 우리가 인간이 얼만큼 먹을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둘이 먹었는데 이 사장님이 놀란 거예요. 어. 그래서 나중에 샜더니 몇 개 먹었어? 79접시를 먹었어요. 하나짜리 아니면 두 개짜리? 두 개씩 나왔어요. 이야. 140개 먹은 거예요? 140개를 먹었더라고요. 에이, 먹어야겠네 그러면. 그럼 일단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있잖아. 세 세트만 시키고 그러고 나서 추가를 시키면 아, 네. 먹어보고. 괜찮아요. 냉장에서 또 땡기면 먹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일단은 네. 다른 세트 일단 세 개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다른 세트 세 개. 그러니까 요즘은 참 예. 정말 이 초밥집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게 저가 막 아, 먹기 그럼요. 시작할 때만 해도 호텔 일식집이나 맞아. 아니면 강남에 정말 유명한 큰 일식집 몇 군데에서 네. 아니면 먹기가 힘들었거든요. 아, 그때는 그 초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그렇지 그때는 그랬어요. 많지 않았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환상의 음식 같은 거였어요 우리한테. 그것도 만화 영향도 좀 있지 않아요? 나 만화 보고서 초밥 많이 먹으러 다녔어. 미스터 초밥. 그 맛있는 표현들 이렇게 그 책 만화책 읽고 나서부터 이제 아 초밥은 이렇게 즐기는 거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초밥을 딱 먹으면 거기서 표현을 막 와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여기 준비가 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네, 음식이 다 됐습니다. 먹으면서 또 얘기를 하고 연기 또 일어섰네. 야, 근데 이거는 비주얼로 죽네. 어머. 와, 내 스타일이야. 우와, 이게. 이게 달인 세트 한 개라는 거예요? 하나. 근데 이게 3만 5천 원. 이게 3만 5천 원이니까 여기가 미어 터지는 거예요. 가성비 갑이라고 얘기하는지 보기만 해도 알 것 같아요. 저도요. 중저가 초밥집들에 가보면요. 일반적으로 회를 아까 말씀하신 게 크게 썰어주고 양이 치중한 이런 면들이 있는데 지금 사장님이 내주신 초밥 같은 경우는
밥이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밥의 양도 그렇고 생선 하나하나들마다 우리가 먹었을 때 최대한 좋은 식감을 느낄 수 있게 칼집을 다 내주셨어요. 아, 칼집 내면 식감이 더 좋아지나요? 그렇죠. 아, 부드러워지네. 칼집이 들어가면 맛있는 회들이 있거든요. 식감이 훨씬 더 이렇게 입에서 약간 녹는 것처럼. 보들보들. 사장님, 그리고 지금 이 초밥. 네네. 혹시 이쪽에서부터 쭈루룩 먹으면 좋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놓으신 거죠? 그러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셰프. 그렇죠.